2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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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TF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드디어 예. 김용희 PD 샤워합니까? 예. 아 이걸로? 이걸로 한번 제가 샤워를 하겠습니다. 네. 디아페빈으로 이걸로 샤워를 할게요. 저희 집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걸포. 네. 시걸포. 그렇게 읽어야 됩니까? 시걸포. 아니, 네. 그냥 시걸포 하면 되지 않나요? 시걸포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걸포. 예. 아니, 또 왜 이름을 또 그렇게 지으셨어요? 아니, 왜 이름이 시걸포입니까? 그 마크가 갈매기. 그래서. 그래서 시걸포. 네, 아무도 몰랐어요. 갈매기가 시걸이라는 걸 굉장히 건전한. 아니, 무슨 저기 담배 태우시는 분인 줄 알고 네. 저기 사장님이 시걸포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시걸포 샤워 정수기 또 여러분들께 선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남궁규철 박사님.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이 저 학력이 대단하세요. 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아유, 졸업하셨고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영국 맨체스터 공과대학 박사, 에딘버러 왕립학회 회원, 서울산업대 교수. 네. 제가 들어본 이름이 많아서 네. 곁에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이름을 앞에 시걸포로 시걸포. 예, 시걸포 샤워 정수기. 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정수기인데 그 샤워할 때 쓰라는. 샤워할 때 쓰는 정수기. 네, 정수기. 네, 예. 네. 저 근데 이 시걸포 샤워 정수기도 무슨 효능이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기술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뭐 저도 먹고 살아야죠. 일단은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이유가 숙연하네요. 그렇습니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예예.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제대로 된 거다.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돼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거고요. 이제 1973년에 이 회사 본사가 정수기를 출시했어요. 먹는 물. 마시는 물. 예, 네, 그러다가 점점점 이게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니까 30몇 년 돼. 그러니까 이제 씻는 물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이제 씻는 정수기로 확장을 한 거죠. 우리는 씻는 물은 뭐 그냥 그런 대로 뭐 수돗물이면은 그렇죠. 뭐 네, 그렇죠. 마시는 건 좀 깨름직해도 씻는 데는 별 그냥 뭐 씻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걸 개발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물은 뭐 다 아시니까 좋은 물을 먹어야겠다 다 생각하다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씻는 물이 특히 중요해지는 것이 이제 물에 염소가 들어갑니다. 수염소가. 근데 그 염소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된 결과를 보면 점점 이제 안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높아지다가 지금은 이제 먹는 물은 당연하고 그러면 씻는 물도 내 건강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고객들의 요청이 많아진 거죠. 네네네. 근데 염소가 농도가 이렇게 아주 낮은 편이 아니에요. 뭐 우리 수돗물에. 우리 수돗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피부에 민감한 거를 느끼게 되는 거를 이제 정작 이 제품으로 제대로 해서 고객 만족을 하는 걸로 가고.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또 수돗물에 잘 아시는 뭐 녹물이랑 녹물. 빨간 수돗물 나오기도 해요. 그렇죠. 이물질.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이 약간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는 용으로 정수기, 씻는 정수기가. 빨간 정수기. 수돗물이 나오는, 빨간 수돗물이 나오는 인천. 네. 인천에서는 이 시걸포 정수기를 쓰면은 빨간 물이 안 나옵니까? 안 인천시 아닙니까? 안 나와. 저희 집에 잠깐 3번 설치를 해주셨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샤워 필터를 저희가 서구 바로 옆이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샤워 필터를 안에서 꽂았으면은 그게 3일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다 금방 빨개지고 까매지고 막 녹 같은 게 달라붙고 막 어느 순간부터 그러는 거예요. 문제 그 동네랑 가까워요? 네. 서울이야. 그 동네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집 우리 뭐 서구가 집중이 되는데 우리 동네도 좀 이러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걸로 잠깐 바꿔주셨는데 네. 지금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 하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진짜 놀랍게도 필터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군요. 네. 예. 저희 집에도 설치해 주셨는데 저희 셋째가 아토피가 아주 심해요. 그런데 이 시걸포 정수기를 쓰면서부터는 애 몸이 진짜 뭐 무슨
네. 약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진짜. 아니 그 인천 씨랑 협약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걸포 서구 전 지역에 보급을 합니다 이거는. 또 그래서 저기 시걸포 정수기에서 수돗물 원수가 들어올 때 이게 안 좋다 그러면은 네. 이제 소리도 나게. 씨발, 씨발, 씨발. 교수님 모셔놓은 거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또 시걸 시걸포 정수기를 통해 나오면은 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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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걸.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 미국 본사에서는 막 뻑뻑뻑. 관련된 얘기를. 아 그래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서구 주민인데 그 집은 피해가 더 커요. 그렇지. 네. 인천 서구.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종종 와가지고 식구가. 아 대단한 사람이다. 아 식구가고 네. 막 그 빨래도 해가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네. 네. 구입한다고 사장님 명함을 가져갔어요. 찍어봤어요. 예예예. 예, 예. 그래 이거 달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같은 녹물이 이렇게 배관 안에서 끼어들 때 절대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예방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제 수돗물에 예, 어쩔 수 없이 미생물을 억제하려고 염수를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수장이 대도시 근교 옆에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수도꼭지 시내까지 그 상당히 긴 거리에 미생물이 생길까봐 염수를 넣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틀면 어느 농도 이상 되게 이게 법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농도 이하로 되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양이 이제 꽤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피부라든가 애들이 아팠을 때 이제 아토피 같은 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긁는 거죠. 아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어른들은 이제 두피에 약간의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또 자극을 하니까 이제 머리에 빠지는 원인도 되는 거예요. 진짜. 오. 그래요. 그렇게 자극을 이 집은 시골포 설치를 안 했어요. 이 집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뭐 타워팰리스? 네. 거기 또 다 의무 설치를 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수기는 2012년에 씻는 물은 나왔으니까 네. 타워팰리스는 2000년, 2002년 이렇게 네. 다 전세대 들어갔었고요. 그럼 이제 먹는 물 정수기가 들어갔었죠. 네. 그러면 이 시걸포 정수기, 샤워 정수기를 설치해서 그 물을 따라 먹어도 됩니까? 아, 그럼요. 정수기로서도. 마시는 정수기로서도. 원래 수돗물은 마시는 거니까. 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더 잡아주니. 당연히. 마시는 정수기로도 쓰임새가 있다. 네. 아, 그래요. 양치하시거나 이럴 때. 그렇지, 글쎄 말이야. 양치할 때 쓰고 있습니다. 예. 네. 양치할 때도 좋아가지고. 네. 우리 그 정상근 동지는 하고 뱉어야 되는데 삼켜버려요. 네. 그거하고 삼켰더니 요새 이제 척을 씹어먹고 다니잖아요. 이빨이 좋아져서. 예예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시걸포 샤워 정수기 이게 사용하면 얼마 만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충 이제 한 2주 정도 되시면은 2주 정도. 대체로 좀 효과가 오신다 그래요. 이제 한 대부분은 4주면은 뭐 다 좋다고. 네. 네. 아토피 그리고 그 탈모. 또 뭐 어떤 분들한테 좋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미용을 하는데 네. 되게 이제 뭘 이렇게 많이 바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게 뭐예요?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일단 좋은 물을 써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추가로 뭘 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여성들. 그래요. 네. 아니 그 저기 4대강에 있는 큰 시걸포 정수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주보를 없애고 여주 시걸포. 여주 시걸포. 주부 습진 예방에도 좋습니까? 아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시걸포 샤워 정수기로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080-007-0980, 080-007-098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궁 규철 박사님. 네, 다음은 저 하얀 옷 입고, 저 하늘색 옷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시걸포 샤워 정수기였습니다. 자, 권은 라이트 클럽 2부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와서 무조건 공부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 네. 공동 1위긴 하지만 1위를. 네. 또, 이 사실은 또 KBS 1라디오 역사상
가장 높은 청취율이다.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하려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어요. 참 뭐 다른 것보다도 다행스러운 게 김용민이를 내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좀 계셨는데 아, 그분들께 너무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또 그 기회를 아사가 버린 것 같아서 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뭐 KBS의 그분들을 네. 뭐 시골프 정수기를 한번 깨끗하게. 아 근데 말이죠. 네. 이거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계신데 이 양반이 말이죠. 나이 처먹은 양반인데 말이죠. 간발의 차이였으면 미성년자를 미성년자하고 분류를 맺는 이런 그 범죄의 주인공이 될 뻔했었어요. 예, 지금 뭐 회사 다니시겠죠? 회사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요. 독실한 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독실한 신자, 기독교 네. 신자. 네. 오, 그래요? 아니 기독교 신자라면서 아니 목사라면서 어머나 세상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 지금은 안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만. 네. 예. 아니 이제 뭐 20살 됐나 안 됐나? 뭐 그런. 이제 막 예, 뭐 그런. 그래요. 그래서 논란이 이제 있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제가 알기로도 그게 한때 KBS에서 상당히 문제가 네. 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또 그 하여튼 그 KBS 내부에서 논란이 되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는 사랑해서 그랬다는 명언을 남겼다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분께서 저 나가기를 은근히 바라셨을 텐데 네. 청취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계시는지 계시는지 정화수 들었고 기도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주여 저 마귀 새끼를 네. 내쫓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찍힌 겁니까? 네? 글쎄 말이야. 하여튼 뭐 안 계시겠죠? KBS 지금 네.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몰라요.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거의 딸뻘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KBS 제가 알기로도 문제가 좀 한번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분을 취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취재는 아니고 이제 다른 걸 취재를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예전에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 뻥인 줄 알았어요. 에이 막 그랬는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이고 근데 뭐 알고 봤더니 그건 사랑이었다. 네. 네. 아내가 계신데. 교인인데. 그렇죠. 그 뭐죠? 그 나비무인이랑 책이었나? 거기서도 뭐 사랑 얘기 많이 나오죠. 자, 그래요. 뭐 하여간 참 사람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는 건데 사랑이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그러나 뭐 좌파가 어떻고 뭐 무슨 종북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아, 요새 뭐 그런 분들도 그렇고 뭐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계속 뭐 철진한 친일 얘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도 철진한 종북 얘기만 하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저,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한 전화 두어 통하면 알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네. 네. 그래서 김용민이가 이번에 좀 청취율이 나쁘게 나와가지고 잘리기를 바라셨을 텐데 네. 그분들께 실망을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KBS 내에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번 그 익명으로 등장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익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전화 두 통만 되면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지금 회사 다니시는지 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그럼 우리 민동기 국장부터 또 한번 네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최경영 기자 또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기업들 특히 뭐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시체 말로 단가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기사 일면에 얼마, 뭐 이면에 얼마, 진짜 뭐 몇면 몇 단에 얼마 이런 얘기들이 돌 정도로 이미 그 광고용 기사, 홍보용 기사, 협찬성 기사와 진짜 기사 기자들이 쓰는 기사가 구분이 안 될 그런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아 이게 홍보 기사와 협찬 기사에 정말 한국 언론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느낀 최신 사례가 그 미디어오늘에서 보도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 기독교 쪽은 저는 잘 모르는데 이단이야 이단. 네.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좀 그 네. 종교 쪽을 아시는 분한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어떤 거냐. 흔히 말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신동화를 발행하는 동아일보 출판국이 무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종의 그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기사를 실어요. 신동화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일종의 특집 기획 기사 같은 형식으로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 섹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섹션은 본지는 또 동아일보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뭐 동아일보 출판국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동화가 만드는 뭐 리빙 앤 섹션, 리빙 앤 이슈 이런 섹션은 또 동아일보 출판국이 또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별도 섹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액수가 좀 놀라운데 12억 정도를 동아일보 받았대요? 동아일보 출판국이. 출판국이면 이제 그 편집국하고 다르게 편집국은 동아일보, 동아일보를 내는 거고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그렇죠. 그 그런 책이나 것들. 책이나 잡지. 책. 이런 거를 이제 동아일보 출판국이 내거든요. 근데 그 출판국하고 6개월 동안 12억에 계약을 했는데. 잠깐만. 오줌을 싸고 와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가요? 오줌을 왜 이렇게 자주 가요? 너무 많이 마셨어요. 죄송합니다. 좀 얘기하세요, 형님. 얘기하세요. 12억에 계약을 했는데 일단 그 액수 자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신동아 6호로 같은 경우에는 32페이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할애를 하거든요. 32페이지요? 32페이지. 물론 신동아가 굉장히 두껍긴 합니다. 두껍긴 하는데 일단 신동아라고 하는 그 동아일보 출판국에서 발행하는 그 월간지이긴 하지만 신동아 나름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나름의 그게 있다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빛이 많이 바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사를 32페이지 더더군다나 컬러 올 컬러 32페이지에 올 컬러고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 목사가 있거든요. 그 목사 인터뷰는 10페이지 분량. 그럼 총 42페이지를 아니 32페이지 중에서 목사 인터뷰가 10페이지 올 컬러로 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차라리 무슨 광고를 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광고비가 아니라 일종의 발행비예요. 발행비. 발행비라면 그 책을 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아 6호로가 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교회 측에서 그 신동아 6호로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충격적인데 그 32페이지 되는 그 분량의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네. 기사를 별도 부록 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책으로 발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동아 6호로와는 별개로 그 별도 부록 책을 또 5만 부에서 10만 부 정도 삽니다. 이것까지 총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발행 이 금액을 지불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쇄소에 맡기는 게 더 싸겠네요. 제 얘기가 그건데 이게 갈 때까지 갔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단순히 이건 거래가 아니라 이제는 언론사 출판국 형태이긴 합니다만 2단으로 분류되는 곳으로부터 일종의 발주를 받아서 월간 홍보 기사를 써주고 그 홍보 기사를 별도 책으로 발간 인쇄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 쪽으로 다시 이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받고 이건 인쇄처로 일종의 전락을 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 뭐 씨발 보지도 않는 동아일보 또 신동아 그 또 주간지 월간지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단 사이비 이런 낙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는 거지.
그 어떻게 하느냐? 동아일보 같은 그래도 나름대로 대중에게 그래도 전파가 되는 매체에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런 것들을 딱 홍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확장성이 생길 거라고. 그 동아일보 우리가 봤을 때는 좆도 아닌 공신력이지만은 그 공신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이다. 그리고 기독교의 또 다른 분파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거야. 신동아에 그렇게 기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신동아에 난 신동아가 아무리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 조중동을 우습게 보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신동아에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일방적으로 홍보해주고 소개해주는 기사가 32페이지에 걸쳐서 났는데 이걸 이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동아일보 출판부에서 내는 월간지든 주간지든 읽어주면 고맙겠지만 대중들이 읽기를 바라질 않아. 왜냐면은 자기 신도들한테 뿌리는 목적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다. 봐라, 동아일보가 이렇게, 신동아가 이렇게, 주간동아가 이렇게 우리를 홍보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비슷한 원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한기총. 한기총의 그 이 변수무라고 있어요. 무슨 큰 예전엔 큰 믿음 교회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또 바꿨어요. 무슨 사랑 어쩌고 교회인데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도 자꾸 큰 믿음 교회 변수무 하면은 이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니까 교회 이름을 또 바꾸는 거야. 또 더러는 또 그렇게 또 이름을 예전에 그 탁명환 소장이라고 네네네 사이비 종교 네. 취재하시던 박 무슨 목사였는데 박윤식. 박유신 목사인데 또 박윤식 탁명한 사례교회 이런 이름이 너무 싫으니까 박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또 조용기 목사도 자꾸 뭐 사이비 시비가 나니까 한동안은 또 조다윗 조다윗으로 이름 부르고 다녔었어요. 아하.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나중에 김마태복음 뭐 이런 거 아니, 농담이고 김요한 어떠세요? 김요한 또 다른 김프로 아니 내가 그런 거예요. 변승우 그 사람도 계속 이단 시비가 났는데 한기총 전광훈 씨한테 잘 보였어. 뭐 돈을 줬던가 뭐 전광훈이 하는 시국 집회에 뭐 교인을 동원했던가 그렇게 해서 한기총에서 그 전광훈이 대표회장 되고 나서 이단을 해제해버렸네? 아, 그게 그 대표회장 마음대로 돼요, 그게? 지 혼자 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왜냐면 한지총은 지금 주요 교단들이 다 맞아요. 이탈했어요. 나가서. 다 나갔죠. 네. 빈집 털이한 거야, 우리 반스 목사가. 그러니까 반스 목사가 대표회장 된 다음에 변승우, 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이러면서 이단 해제해버렸네? 얼마나 할렐루야야, 감사하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내가 보니까 주간조선도 났더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 데도 많이 났어요. 주간조선뿐만 아니고요. 중앙선데이 그 다음에 월간중앙 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 전시회 소개하고 사회공헌활동 소개하고 그렇지. 월간중앙은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근데 이게 우리 아까 관훈 라이트클럽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긴 했지만 누가 봅니까? 신문도 안 보는데 주간 월간지를 누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그 몇만 부씩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씨발 저 걔네들이 돈을 주고 또 책을 찍어내면 또 사주고 얼마나 훌륭한 공생관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걸 몇만 부씩 구매를 하잖아요. 그걸 그 신도도 보라고 주기도 하겠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뿌릴 거라고. 그렇지. 우리 이단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좆도 공신력 있다. 그러면. 이 흔히 말하는 중앙선데이, 뭐 동아일보 그 섹션, 네. 신동아, 월간중앙 다 지금 이단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돈만 주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한다는 얘기죠. 에이. 이 동아일보 출판국의 임원이 재작년인가 그때 직원을 막 폭언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직원이 투신한 사건이 그렇지. 있었거든요. 예. 제가 그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 있을 때 발생한 일이죠. 네. 네. 아마 그때 그 사건이 뭐 지지부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직을 받고 아마 복귀를 한 걸로 아 복귀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뭐 그것 때문에 또 안에서 좀 내부가 시끌시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발 저기 저 그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조중동 보면 안 돼.
이 씨발 2단 옹호 언론 아닙니까? 아니 2단 옹호 언론을 왜 보고 어? 그거에 휘둘리고 그래요? 어? 아 이럴 때 좀 1200만이 단결해가지고 조중동을 끊어주면 얼마나 좋아. 네, 그래요. 정말 이건 뭐 아, 출판국으로서는 뭐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씨발 뭐 이런 데서 돈 준다고 하니까 12억 준다고 하니까 졸라 땡큐지. 그렇죠. 기사 하나 실어주는 거야. 누가 읽겠냐면서 만들어준 거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단 기독교에서 이단 취급받는 이런 사람들뿐이겠습니까? 기업들로부터. 그렇죠. 어? 뭐 이렇게도 또. 어? 혹시 이렇게 하다가 광고를 받기도 하고 누가 또 이제 그 사기를 치려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 언론이 검증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단이라고 평가받는 그 종교까지 이렇게 실어주면은 그 사기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검증 없이 그냥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종교에 저는 가면. 뭐 우리 그 협찬 홍보 기사는 이미 많잖아요. 삼성은 알아서 막 그 써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정부 부처에서 흔히 말하는 협찬성, 그 세금으로 협찬비 지급하고 홍보 기사 써주고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퍼부었어요 언론에. 전체 규모로 따지면 수백억이에요 수년 동안 퍼부은 게 홍보비. 네. 그런 식으로 또 친원전 기사 써주고 이런 거는 차라리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 이제 이단으로 분류되는 이런 종교단체마저도 이런 기사를 흔히 말해서 네. 돈을 받고 써준다. 이건 간 거죠. 거의 제가 봤을 때 언론은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구독자 없어요. 네. 구독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자고 신동아를 구독하러 갈 수도 없고. 그리고 2015년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신문의 광고 수입이 매출의 55.9%거든요. 근데 종이신문 판매 수익이 14.1%예요. 그건 뭐냐, 구독자. 예. 야, 그 점점 줄네. 옛날엔 그래도 한 20%는 됐었어요. 2015년이거든요. 지금 더 줄어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10%대로 내려앉았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문을 팔아도 이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난 토요일에 미디어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아, 나 모처럼 속이 다 후련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쓰레기 매립지 공사라고 인천에 있더만. 맞아요. 거기서 신문을 다 끊어버렸어. 네.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종이신문 다 끊어버렸어요. 그게 한 2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연간. 네. 그 시발 한 그 내가 국민TV 있을 때도 말이죠. 네. 그래도 그래도 나름 언론사니까. 네. 한 단은 안 보고 한 다섯 여섯 개 봤나 그랬을 거야. 아무도 안 읽어. 들쳐도 해봐 시발. 배달이 되잖아. 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네. 심지어 미디어오늘에서도 그대로. 미디어오늘에서도 네. 종이신문이 경제지까지 다 하거든. 네. 광고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 마케팅 광고, 네. 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네. 광고 실린 거. 아, 그렇지. 이거 뭐지? 예. 기자들은 인터넷으로 봐도 다. 아, 그렇지. PDF 이런 거. 예. 예. 안 본다니까? 요새 일면에 뭐가 배치되는지 다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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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뭐, 스크랩 보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관공서에서 종이신문 다 끊으면은. 망해요. 언론사 망해요. 망합니다. 언론 기획합니다. 굉장히 많이 망. 그것만 해도 돼요. 그런데 당장 그렇게 쓰레기 매립지 공사 거기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 이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아닙니까? 네. 읽지도 않은 신문 끊어야지 당연히. 쓰레기 매립지 공사가 할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실천 중에 하나야. 바로 매립할 수도 없고. 근데 그랬더니 인천 투데이인가 거기서는 이거는 언론사와 전쟁을 벌이는 거다. 이 씨발 안 읽는 신문 어 끊는다는데 그게 왜 언론사와 전쟁이야? 씨발 말 같은 소리래야지. 공공재래. 공공재? 족가고 있네 비영신들. 아니 무슨 야 씨발 아유 끊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다 떠나서 좀 정리될 건 정리돼야 된다라고. 에이, 아니 씨발 무슨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예. 어? 어떻게 지금 뒤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신문이 망하지도 않고 어? 읽지도 그러니까 않는 신문을 이렇게 유지되는 언론사라면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직장에서 신문 안 보면 과감하게 끊으세요. 예. 아 뭐 씨발 그거 갖고 아니 그 신문이 뭐 요즘 2만 원이더만
비싸요. 그렇죠? 그 정도가 2만 원이야? 네. 2만 원 됐어. 비싸요. 5개 신문면 월 10만 원입니다. 1년에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 절감해봐. 사무실에서. 박수 받지, 씨발. 안 그래? 그렇죠. 그 왜 봐? 그 보지도 않는 걸. 어? 그리고 단순히 그 신문 그것만 저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또 오늘인가 어젠가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한 건데 7개 특별광역 특별자치시 2018년도 업무 추진비 내역을 확인을 했거든요. 기자들한테 식사 선물 구입 여기에 지출되는 그 규모 세금이 7억 6,786만 원. 어.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명절 선물 이런 걸 주나? 선물은 뭐예요, 진짜? 아니 이거 김영란법으로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3만 원 이하만 주는 건가? 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모 라디오 방송이에요. 모 라디오 방송인데 뭐 그때는 인터넷 뉴스도 인터넷 신문도 없었던 때고 뭐 오로지 라디오 뉴스 외에는 자기들의 뉴스를 내보낼 루트가 없었을 때 관공서가 시발을 얼마나 그 모니터할 게 많아요. TV 그렇죠. 뉴스 뭐 신문. 근데 라디오 뉴스는 사실 딱 12시나 뭐 이럴 때 기다렸다가 듣지 않고서야 사실은 모니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A 시청 네. BD를 보도했어. 12시 뉴스를 내보냈어. 단독 보도로. 근데 A 시청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은 안 들은 거지. 모니터도. 그렇다고 시청자들이 듣고, 애청자들이 듣고, 이 시청에다 항의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 어떻게 했냐. 기자가 공보실 찾아가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12시 뉴스 모니터 안 한다고. 지랄 말고. 왜 뉴스를 안 듣냐고. 왜 우리 뉴스 안 듣냐고. 그렇지. 아니, 안 들을만 하면 안 듣는 겁니다. 왜 네. 가서 갑질을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용민 PD가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농반진반으로 1도 1사 전두환 정거 때, 아, 저는 뭐 그렇게 강제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이나 이런 식의 그 세금이나 지자체들이 막 강제로 구매해주고 혹은 뭐 협찬 기사 홍보 기사 써주거나 세금으로 세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기업 광고 외에 그런 식으로밖에 운영이 안 되는 언론사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장담하건데요. 네. 시발 저 안 보고 안 듣고 안 읽는 신문은 또 방송은 정리합시다. 시발. 아, 그러니까 매체 공예야. 그거를 왜 공 그러니까 그거를 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딱 그 자기가 읽을 것만 읽고 뭐 보는 것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시장이 정확하게 딱 얼마 구독자 수가 얼마인지 딱 파악하고 그것만 하면 뭐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거예요. 아니 뭐. 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신문들이 말이야 시장 경제 논리에 역행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 없어져야 될 신문들이 아직도 신문을 내면서 언론사 그 인양 이렇게 뭐 어? 언론사 연하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좀 정리합시다. 매체 공예입니다. 우리 저 애청자분 말씀처럼. 네. 지난달 말에 광주 쪽에서 기사를 빙자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서 전 지역신문 발행인이 기소가 됐거든요.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그 지역신문 전 지역신문 발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를 선고를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를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전 지역신문 발행인이 유죄를 받았을 정도면 이 기준을 흔히 말하는 서울지역언론사라든가 지금 뭐 전국 단위 9개 종합 일간지 쓴 기자 간부 책임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하잖아요. 저 유죄 받을 사람 되게 많습니다. 네. 저는 그런 식으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봐. 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 거야? 세금 네.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제가 그 평화나무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네. 곧 평화나무도 종이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네. 그 후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 그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신문은요. 이 신문은
언론사로서의 존재감에 별 관심이 없는 신문이 될 겁니다. 아.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예. 너무너무 필요하다. 내가 돈을 더 달 테니까 더 많이 찍어라. 아마 이런 그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신문이면 살아남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정말 뭐 어려운 환경에서나 막 저널리즘의 본분을 지키고 막 그런 신문들은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아까 그 최경영 기자가 나와서 세상에 이득이 되는 네. 이익이 되는 그런 방송을 지향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네. 동아일보 출판 분국에 전화를 걸어. 네. 나 평화나무재단 이사장인데 네. 우리 한번 기획 기사. 돈 줘야 되잖아. 그 컬러판. 32페이지. 그 새끼들한테 왜 돈 줘? 돈 아깝게. 12억에 32페이지니까 한 12만 원 주면 얼마나 나오나? 그래요. 딱지 크기만. 김여.